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임태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가을에 우리 곁을 떠나셨죠? 신해철 선배님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분의 목소리가 되게 이 가을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묵직한 바리톤의 음색이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도 우수에 젖은 듯한 그런 메시지 강한 목소리가 이 가을에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을까. 여기서도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리운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.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드라큘라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한 가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드리아나를 그리워하는 드라큘라의 모습에 투영을 해봤어요. 오늘 불의 명곡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갖고 싶고요. 곧 또 봬요. 화이팅! 두 번째 무대 임태경입니다.